안녕하세요. 약산 드림 농장입니다.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1차 전지를 하였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큰 가지 위주로 잘라 놓은 상태랍니다. 이렇게 큰 가지만 잘라도 보시면 수형이 훨씬 더 단조롭게 되었는데요. 원래는 제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큰 가지들을 잘라야 하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해서 아버지께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셨고요. 저는 이제 장가지 정리랑 마무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보시는 거는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가지들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지금 12세 가지를 벌써 잘라내셨어요. 그리고 남은 가지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많이 전체 가지의 한 3분의 1을 잘라냈는데도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수세가 되니까 충분한 양은 나올 것 같고요. 여기도 보시면 가운데를 보시면 큰 가지들을 다 잘라낸 상태죠. 그리고 남은 이제 가지들은 이만큼 남았는데 바닥 부분은 이제 아마 다 전지가위로 전지를 할 거고요. 아마 여기 이제 줄기도 꽃눈을 두세 개만 두고 전지를 하면 깨끗하게 전지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도 이제 송목을 전지하실 때 잔 가지를 먼저 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큰 가지 위주로 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잔 가지를 정리하면 훨씬 더 빨리 가지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웬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이렇게 한번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. 가지들을 수형을 좀 보면서 자르면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다 자르셨는데 제가 뭐라 드릴 말씀 없고 고생하신 만큼 나머지 이 남은 가지에서 제가 최대한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전지를 마무리하면 되겠죠. 그래도 큰 가지들을 그 전에 저희 거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. 얼마나 가지들이 많은지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지들이 가득 찼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아버지께서 전지를 큰 가지들을 제거를 해서 지금 많이 솎아낸 상태거든요. 그래서 많이 수형이 지금은 단순해졌고요. 아마 이제 장가지들 정리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고요. 금방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벌써 이렇게 꽃봉우리가 올라오고 있네요. 빨리 전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제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가지들이 이렇게 많죠. 이렇게 많이 잘라도 올해 수확할 그런 양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나무 수세가 무엇보다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지마다 이렇게 충분히 꽃눈이나 꽃눈 형성이 아주 결과지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요. 적정 가지만 놔둬도 충분히 이렇게 수확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죽은 가지는 거의 없거든요. 천만 다행이죠. 이제 제가 장가지 정리 영상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. 이렇게 큰 가지 정리는 가운데 부분을 최대한 햇볕이 들어가게 해주고 겹쳐지는 것들은 제가 하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